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루질대왕 윤뱅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꽃게를 잡으러 왔는데요. 오늘 날씨에 파고가 꽤 높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사실 물 높이도 조금 안 맞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 꽃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장소로 해루질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제 영상의 특성상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떤 건지, 뭐 장소가 어떤 건지 선정하시는 방법을 영상 중에 설명을 드리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재밌는 해루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자, 포인트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그 독살이라고 불리는 지형이에요. 물이 빠질 때 독살에 갇혀가지고 바다 쪽으로 못 나갈 때 갇혀있는 꽃게들을 잡으려고 저는 이제 파도가 높을 때 이쪽 지형으로 왔고요. 독살에 갇혀있는 꽃게들을 잡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어디 멀리 도망가지를 못하니까 손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얼마나 갇혀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해루질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파도가 오늘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독살 안쪽으로 오시면 파도 자체가 이 독살 안쪽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독살 안쪽은 언제나 항상 물색이 맑습니다. 자, 첫 조과는 따노스입니다. 자, 따노스죠. 예, 외포 아닙니다. 확인. 잡아갑니다. 보라돌이 따노스는 어디를 가도 저를 반겨줍니다. 아, 여기 하나 더 있죠? 자, 사집니다. 배포 아니죠?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 조감으로는 소라입니다. 자, 소라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자, 이스크! 있죠? 아, 살까지 탱탱하니 괜찮습니다. 우와. 자, 박하지인가요? 얘는 탈피네요. 예, 탈피각입니다. 뭐야? 죽었나? 그냥 죽었네요. 잘 가라. 다음 생에 보자. 자, 우선 한번 가볍게 훑어본 결과 꽃게는 갇혀있지 않은 듯합니다. 자, 박하지죠? 자, 자, 신기해. 입개수 지립니다. 조과가 지리질 못하니까 저라도 지려야죠. 자, 꽃게가 있는데 사시입니다. 이것도 도망가진 않고 맴돌아. 사실형이죠? 네, 봐줍니다. 꽃게 금지체장은 6.5 미만 방생입니다. 6.4cm까지는 그냥 놓아주셔야 돼요. 자, 소라를 또 한 마리 발견합니다. 짠, 역시. 자, 집으면 있겠죠 뭐. 그죠? 자, 있습니다. 기릅니다. 꽃게 잡으러 와서 이제 소라 죽고 있죠. 파도가 안 도와주더니 갇혀있는 애들도 없네요. 자, 박하지가 한 마리 보입니다. 샥. 오늘 놀자고. 예. 어이구, 야, 이 따노스입니다. 와, 얜 진짜 완벽 따노스입니다. 오, 기릅니다. 색깔이 보레보레. 좀 소란가요? 돌이죠? 완전히 수웠습니다. 바람이 없다가 갑자기 바람이 부네요. 그만 불어. 자, 꽁치들 쓸데없는 애들이죠. 아주 쓸데없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쟤들은 기본적으로 CR이 작아. CR. 뭔 개소리야. 소라를 한 마리 또 발견합니다. 짠. 자, 그렇죠. 바지락 먹고 있네요. 바지락은 놓고 가자. 자, 소라를 한 마리 또 발견합니다. 자, 짠. 조건이 있습니다. 자, 지옥. 우와. 자, 여기도 사시랭이가 하나 보이죠? 꽃게 사시들이 이렇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안 갇혀 있어서 그렇지. 조건만 맞으면 사실 여기도 꽃게가 많이 갇히는 지형이에요. 자, 보라보라입니다. 진실의 방으로. 자, 보라 따노스가 가끔씩 이렇게 엑스트라 출연을 해주니까 또 영상이 지루하지가 않죠. 꽃게는 이제 모래사변에 다 붙어요. 해수욕장에 다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엄청 많이 있었는데 내일 갑자기 없어질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해루질 하시는 분들은 꽃게를 그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님. 그님은 어디 있을까? 예, 오늘 여기 붙을까? 내일 저기 붙을까? 이런 찍기가 좀 필요한데, 제가 찍은 날짜에 물색이 영 입원물 때 안 받쳐줘가지고 파도가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장소로 왔습니다. 자, 소라를 한 마리 멘트 중에 발견합니다. 자, 실려버립니다. 자, 박하지가 또 있죠. 자, 오늘 엑스트라 출연 많이 해줍니다. 자, 여기 또 박하지입니다. 샥. 잡았죠. 자, 여기도 박하지.
박하지가 한 마리 보이네요. 잡고 박하지를 잡죠. 샥! 어디갔어? 박하지도 못 잡았어? 박하지도 못 잡았습니다. 아 이거는 상태 메롱인데? 자, 와 진짜 따놓습니다. 짠! 와 어마무시합니다. 야 얘는 박하지지만 지금이다! 야 여기도 지켜들고 있죠? 아유 보라보라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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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리 가지마. 그렇지. 샤! 아, 자, 얘 유독 보라보라 잡아갑니다. 제가 한끼 해루질 사왕형이랑 이제 아는 사이인데 사왕형 컨셉으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박하지죠? 일루와! 자 박하지입니다. 집에 가자. 자 우리 사왕형 유행어 집에 가자. 호 아이 아니구나. 에이 아 완전 진짜 완전히 속았습니다. 자, 박하지죠. 아유 오늘 박하지 만통하고 가네요. 꽃게 잡으러 왔다가 박하지 만통. 이럴 수가. 바람 좀 그만 불어. 바람 좀 그만 불어. 계속 불면 우리 다 개꽝이 되는 거야. 자 여기 소라눈 보이네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요 지금 태양권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소라눈 있어요. 제가 파보겠습니다. 쇼 쇼 그렇습니다. 자 소라 있죠. 자 어김없어요. 여지없이 나옵니다. 자 대왕 보라돌이를 발견합니다. 짠 샤 샤. 자 지릅니다. 박하지들도 사이즈가 손바닥만 하면 엄청 맛있어요. 아이 쫄깃해. 어? 사이즈가 사시중에는 사시중에는 그래도 제법 사이즈가 있는 애가 도망가네요. 자, 독살은 좋은 점이 이렇게 도망을 가도 손바닥 아니라는 거죠. 힘이 빠졌어요. 이렇게 힘이 빠지면 이거 못 도망가요. 이거 못 도망가죠? 아니냐고. 사시입니다. 예. 사시 중에는 그래도 사이즈 좀 있네요. 버립니다. 자 소라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짠 짠. 자 있지요? 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해루질 했습니다. 나가서 제 최종 조가를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제 파고가 높았는데 다음에 또 가려고 하는 그 날짜에도 파고가 사실 높다고 예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컨디션이 비슷한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최종 조가입니다. 오늘은 꽃게를 목정어 5종으로 왔는데 그 사시랭이 빼고 어미들은 이제 독살 안에 갇혀 있지 않아 가지고 꽃게는 사시랭이만 보고 이제 소라 몇 개하고 박하지들 좀 잡았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또 꽃게를 보러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날도 파고가 좀 높아서 요거 이 장소하고 그 컨디션이 좀 비슷한 장소로 다시 한번 가서 해루질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